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랬어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제로다, 영이다, 우리는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 뒤에 나오죠. 그 영어 버전도 있는데 이따 영어 버전 나올 때 얘기할게요. 네. 자, 다음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autiful liar,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liar. 이 곡은 일단 하우스 팝 스타일의 곡으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 거짓마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슬프면서도 아름답게 풀어낸 그렇습니다. 노래고 앨범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 공개하면서 노래가 살짝 1절이 공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진짜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거는 퍼포먼스로 꼭 보여주고 싶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안무를 뭐 우리가 나중에 콘서트에서 이제 좀 전체적인 풀 버전으로 만들었을 때 동해랑 하면 또 어떤 느낌이 나올까? 네. 저도 맞아요. 하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제가 딱 이렇게 2절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같이 해야 되는 안무라고 생각했을 때 안무 괜찮았어요? 아니 안무가 저는 연습 때 봤잖아요. 네. 찢었죠. 아 너무 좋았죠. 장난 아니었죠. 진짜. 네.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반응이 엄청 좋았었어요. 동해 씨의 그 음색이랑 너 진짜 네. Beautiful, beautiful 심쿵 뚜루뚜루뚱뚱 네. 아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아 제 또 최애 곡 중에 한 곡이에요. 네. 에 네, 멀리라는 곡인데 이게 리듬 자체가 약간 보사노바잖아요. 네. 이 보사노바 리듬에 또 처음과 끝에 나오는 휘파람 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랩이 되게 제가 뭔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랩이에요. 아 그래요? 약간 멜로디도 좀 있고 네. 약간 뭔가 되게 편안한 듯 하면서 그렇게 좀 빠르게 하는 그런 랩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너무 거기 랩이 너무 좋았어요. 네. 거기가 네. 거의 막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쵸. 네. 근데 이거 진짜 수정 녹음도 이것도 한 제가 두 번 정도 했나요? 두 번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잘 하고 싶어가지고 아 벽이 느껴진다. 완벽? 아니 그냥 벽. 아 벽. 철벽? 철벽. 그냥. 네, 다음 노래 가볼까요? 느낌적인 느낌. 네, feel that feeling. 네, 위트 있는 가사와 중독성이 있는 선율로. 네, 절로 좀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 저는 솔직히 이 음악을 네. 받고 나서 네. 살짝 조금 뭔가 올드한 느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제 마스터링 된 버전까지 나오고 네. 이제 음악 사이트에서 이거를 트랙을 다 들었는데 진짜 공연 때 뭔가 확실한 그 뭔가 테마가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신날 것 같아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악이. 맞아요. 네. 저도 이거 딱 듣자마자 네. 바로 공연을 떠올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콘서트에서 좀 재밌게 신나게 해볼 수 있는 무대가 되겠다 해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팬분들도 아 이거 신난다 너무 신난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초기화 느낌이 좀 있나봐요. 촉을 세워 무브 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곡이죠? 라라라 네. 아 뭔가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상상해봤을 어떤 그런 일탈을 네 그런 그냥 일탈을 노래한 펑키한 업템포 곡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꼭 떼창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라라라라 이 부분을 꼭 라라라라라 Got me going까지 네 이런 거 다 해주셔야 돼요. 기분이 굉장히 업되고 네. 뭔가 이렇게 라라라라라 할 때 나중에 콘서트 할 때는 그냥 제 생각이 좀 아이디어인데 네.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녹음을 더 해서 네. 완전 떼창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라라라라라 이걸 해서 네. 처음에 그렇게 인트로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라라라라 하고 이제 팬분들이 라라라라라 같이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다가, 하다가 이제 인트로가 딱 시작된 거지 음악이.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진짜 제가 이번 라라라도 그렇고 느낌적인 느낌도 그렇고 또 뒤에 나올 몇 곡들도 있는데
이번에 만약 콘서트를 하게 되면 진짜 밴드 라이브를 해서 네. 가면 너무 좋겠다 싶을 곡들이 너무 많아요. 아, 예, 맞아요. 네. 진짜 공연하고 싶네요. 자, 다음 곡은요. 네. 해버 나이스 데이. 네. 아.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네.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네. 뭔가 그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팝송 듣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멜로디 자체가 약간 그런 감성의 노래였어 가지고 너무 이런 노래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네. 이게 굉장히 가사만 보면 되게 슬픈 곡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헤어지는 이별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너 잘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 네. 네. 되게 어쨌든 좀 슬픈 가사입니다. 네, 가사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잘 뭐 오늘 하루 잘 보내 이렇게 말을 하기가 뭐 어렵죠. 떠나갈 때 네. 이건 쿨한 게 아니라 그마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맞아요. 네,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7번 들려주세요. 네. Baby. 아우, 나 이 노래 좋더라고요. Got me saying wow, you are beautiful. 저는 이게 일단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Got me saying wow, you are beautiful. 뭐 하는 이런 그 약간 좀 가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센스 있는 네. 좀 그런 가사들이 있는데 약간 그리고 느낌이 좀 섹시하고 맞아요. 네. 뮤즈라는 곡인데요. 맞습니다. 첫눈에 반한 상대를 이제 뮤즈로 표현하는 솔직한 가사가 담겨 있는 곡이고 네. 이것도 진짜 이 랩도 너무 좋고 네. 저 이 뒤에 깔리는 이제 뒤에 이제 후렴도 그렇고 드럼 비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우. 네. 파이스. 렛더 네. 지금 빨리 공연을 그냥 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진짜 제가 이번 곡에 뭐 랩이 있는 곡도 있고 없는 곡들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뮤즈의 이 랩이 참 마음에 드는 그런 곡입니다. 네. 진짜 이번에 저희가 공연을 만약 한다면 네. 진짜로 정말 완성도 있는 공연을 네. 업그레이드한 공연과 음악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 진짜 막 우리 막 진짜 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진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머릿속에 너무 많아요. 막 하고 싶은 것들이. 맞아요, 맞아요. 빨리 공연하고 싶네요. 들려주세요. 이런 걸 Share My Love. 좀 아까 또 불러드렸죠. 네, 이거는 뭐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노래를 불러서 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 엘프랑 우리 별님들이랑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랑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네. 뭔가 그런 마음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맞아요. 이게 뭔가 팬분들께 우리가 좀 고백하는 그런 느낌. 이거는 딱 그 콘서트 이제 거기 그 돌출 무대로 가야 돼요. 돌출 무대인데 네. 거기도 괜찮고 네. 끝나고 앵콜 공연 때 라라라로 나와서 그 다음에 라라라 그 다음에 뭐야 느낌적인 느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안녕할 때 이제 네. 좋죠. 다 같이 손 흔들면서 뭐 아무튼 네. Share 다음, my love. 네, 다음 음악 주세요. 네. 아, 이건 이제 제 최애곡입니다. 네. 네, 홈이죠. 네, 제가 아는 작곡가 중 가장 잘생긴 작곡가 이동해 작곡가가 네, 직접 또 만든 노래인데. 네. 사실은 어떻게 이게 사실 슈즈로 또 갈 뻔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네. 동해 씨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곡이잖아요. 네. 이게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죠? 네, 메시지는 뭐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희의 집이고 저희가 오로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돌아갈 곳은 여러분들의 곁이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집이니까 우리는 다 일을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역시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사실 이것도 은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슈퍼주니어 그 우리에게 음악을 할까 아니면 홈을 할까 그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또 있었는데, 나중에 DN이가 앨범이 나올 때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또 둘이 그런 의미도 저는 생각한 게 둘이 음악 둘이 DN이 10주년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또 슈퍼주니어 곁으로 돌아가는 게 또 거기 우리의 홈으로... 집은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슈퍼주니어라는 집이다. 아,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만약에 비디오를 찍는다면 우리가 어딘가를 막 헤매다가 멤버들 앞에 딱 서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딱 어딜 딱 헤매다가 결국 돌아갔는데 그게 멤버들이 딱 서 있는. 그렇지. 든든한 또 멤버들 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이 시국에 들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 팬분들이랑 우리가 계속 지금 떨어져 지낸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빨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불렀던 곡이에요. 네네 맞아요. 홈 너무 좋은 그렇습니다. 노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트랙. 네. Wait, don't give up on me. Zero English version입니다. Won't go back down again. Oh, don't go away to stop this story. Cause God's meant to last forever. 이 노래 이 버전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 그 슈퍼주니어 M 때는 중국어로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맨다린으로 맨다린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었고 또 일본 앨범을 했지만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영어 버전을 좀 불러드려야겠다 생각을 또 은영이가 또 의견을 또 줘가지고 한국어도 너무 좋지만 K-POP이 당연히 알려진 게 한국어로 알려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예 좀 정확하게 이해를 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의미를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영어 버전을 작업도 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있는데 타이틀곡 제로는 제로라고 읽어야 하나요? 지로라고 읽어야 하나요? 제롱. 제롱이라고 읽어주세요. 네. 아니면 한국어 버전은 제로라고 읽고 영어 버전은 지로라고. 지뢰라고 읽는 건 어떨까요? Without you I am 지뢰. 뭐 여러분 그 편한 발음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저희는 제로라고 불렀네요. 자 이렇게 열 곡을 꽉꽉 채웠습니다. 제가 그 어제도 그 노래를 또 계속 정주행해서 딱 듣는데 또 팬분들한테 또 이제 버블로 이제 어떤 곡이 제일 좋은지 물어봤어요. 네. 그러고 저도 대답을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곡 제일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다 좋은 거예요. 와 진짜. 그때 기분 따라서 다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어느 곡 한 곡 빠짐없이 너무 좋은 곡들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